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리롤 신드라 덱인데요. 근접 딜러들이 많이 없어지고 원거리 딜러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 메타에서 자주 보이는 덱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첫 번째로 신드라는 2코짜리기 때문에 6렙 50킴 리롤을 해주는데, 신드라를 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초반에 쇼진 복원각이 이쁘게 있거나 VIP 신드라가 3렙, 4렙, 5렙 구간 정도에 떠졌을 때 진행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VIP 신드라로 안 떠졌을 때도 충분히 6렙대에 진행할 수 있는 덱이니까 뒤에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보통 6렙 구간 때 레오나, 블리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애들 이성장만 해주셔도 6렙 구간을 레오나가 진짜 잘 버텨주는 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을 때 신드라가 던져줘서 딜을 잘 넣어주기만 한다면 6렙 구간 피관리도 진짜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신드라 2성을 찍고 6렙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추가적으로 신드라 2성을 6렙 구간에 찾으려고 돈을 좀쓴 상황이라면 2성을 어느 정도 찍고 다시 50원을 모은 상태에서 6렙 50킴 리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삼성작을 보는 기물은 신드라, 자이라, 레오나 이세 마리가 끝입니다. 그래서 보통 6렙 때는 신드라 3성까지만 빠르게 찍혔다면 그냥 바로 7렙, 8렙 넘어가 주는데, 7렙을 오셨다면 넣을 시너지가 딱히 좋은 게 없어서 8렙 때 어차피 사악자를 섞을 건데, 7코가 안 나오는 걸 대비해서 카사딘을 한 마리 들고 가주시면 좋은데, 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7렙 때는 굳이 카사딘 말고, 레오나가 아직 2성이 아니라면 레오나 두 마리를 넣으셔도 되고요. 자이라가 3성작이 안된 상태라면 그냥 자이라 2성 두 마리를 섞으셔도 됩니다. 그 상태로 버티면서 8렙까지 오셨다면, 요렇게 8렙 조합을 이쁘게 짜주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8렙 완성 조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코의 흑막 버프는 신드라와 자이라가 받게 해주시면 첫 번째 스킬을 굉장히 빨리 쓰는데, 신드라 덱은 신드라의 배치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은 흑막 버프를 포기해서라도 배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8렙 리롤 때는 레나타 2성, 아리 2성, 브라움 2성 찾는 데 집중해주시면서 실코 한 마리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2성작 밸런스를 맞췄다면 9렙을 가주시면 되는데, 9렙을 가더라도 넣을 시너지가 이쁜 게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암라의 노코 2성, 제이스나 탐켄치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드라 덱 아이템을 살짝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신드라의 코어템이라고 하면은 쇼진 복원까지는 있으면 좋다라고 무조건 생각됩니다. 그래서 쇼진 복원까지 빠르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치명타 100%를 만들기 위해서 인피를 주시거나, 아니면 라바돈, 대천사, 총검, 정손, 모렐로, 그리고 만약에 거신이 많은 상대라면 그냥 거화까지 넣어서 앞라인부터 빨리 녹인 다음에 던져주는 느낌으로 가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막템은 AP, 딜템 위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이라한테는 신드라 옆에 두고 쓰면서 성베나, 지크, 벤시의 발톱, 이렇게 옆자리를 도와주는 버프템 위주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신드라템을 완성시켰는데 그냥 뭐 쇼진 같은 게 남고 복원 같은 게 남는다, 그러면 자이라 주셔도 돼요. 그리고 모든 덱에 모렐로 하나 정도 있으면 좋죠. 그래서 모렐로를 잘 붙여주는 레나타한테 주시면 적당하고요.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미복 관련된 증강체인 특급 VIP와 저항할 수 없는 매력, 이두 가지 좋고요. 저는 보통 이 덱을 할때 6학자까지 섞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학자의 영혼이나 학자의 심장 요런 증강체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추가적으로 연미복의 왕관이나 연미복 문장 요런 게 있다면 7연미복까지도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리롤 신드라 덱 초반 빌드업 및 운영법과 후반 배치법 요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운전자 일단 요렇게만 사볼게요. 지팡이, 이러면 마법사 쪽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마법사 AP 쓰는 조합들, 이런 템 조합에서 약점을 먹고 싶진 않고요. 폴도 당장에 뭐 단단한 기물들이 없어서 15초를 못 버틸 것 같고, 그냥 꾸러미를 먹도록 할게요. 뭐라도 좋은 거. 지크, 일단 브랜드 2성은 찍어주고요. 여기서 돈 나오거든요. 템이 3개 떴을 때 마지막 클립 라운드를 오면 돈이나 챔피언이 뜨기 때문에 그걸로 뭐 나머지 애들 사주면 될것 같고요. 챔피언들 일단 불츠 페어 사줄게요. 지금 뽀삐도 쓰고 있으니까. 신드라 사보고 일단 불츠 올리고, 여기서는 이즈 팔고 자이라도 사보고, 신드라도 페어라서 신드라 각을 살짝 봐도 되고요. 뭐 진짜 지크 뭐 스태틱 구인수 수훈해서 11을 해도 되고, 아직은 조합을 무작정 정하진 않을게요.
일단 초반은 그냥 지면서 조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질게요. 일단 이세 마리 사주면 될것 같고, 레벨업도 안 누르고 또한번 질게요. 지크까지만 줘보죠. 여긴 너무 세다. 아, 얘한테 날리지 마. 아, 한 명한테만 날려. 신드라? 일단 그냥 사주고 싶네요. 일단 사. 일단 이러면 박자 올리고 앰플초 한 마리 끌어와. 여기가 그리고 마공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돈이 많은 게 아니라서 겹치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나이스. 일단 팔줘야 해. 당장은 안 쓰니까. 이거 신드라 느낌이 강하거든요. 신드라 가겠습니다. 랜드 사주고, 요거 팔고. 이거 당장은 연패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자를 받도록 할게요. 좀 세게 맞긴 했는데, 뭐, 진 거는 좋아요. 아이라. 이제 약한 사람이 없거든요? 약한 사람 없으니까, 템을. 아, 근데 VIP 신드라 뜨면 걔한테 주고 싶긴 한데, 템? 어차피 지는 거 그냥 한대 시원하게 맞죠? 오케이, 일단 졌구요. 자, 신드라 좋다. 지금 신드라가 잘 뜨기만 해줘도 좋은 거예요. 저는 VIP 잘 뽑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 떠주기만 하면 좋아요. 이거 살짝 불안하니까, 레벨업 하나, 하자. 어? 여기서 연미복이 뜬다면? 베스트. 아니면 학자. 학자도 좋고, 연미복도 좋아요. 장갑 좋다. 쇼진 보건. 나와. 연운? 좋다. 그냥 지금까. 아, 학자나 연미복 둘중 하나를 원했는데, 하나도 안 떴네. 이전 가자. 이거 템은 진짜 이쁘거든요? 제가 VIP 신드라 찾는 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VIP 뜬 거를 사서 팔면은 다음에 그 VIP는 안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VIP 나오는 거 쓸데없는 거는 사고 팔아야 되긴 해요. 신드라는 진짜 잘 뜬다. 자, 여기서 돌려요. 연미복이 하나 일단 떠줘야 돼. 하나. 하나만. 이거 팔고. 연미복. 자, 이 상태에서 돌려줘야 잘 뜨겠죠?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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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 이전은 넘어가라. 안 뜨네. 이거 그냥 일단 주죠? 피관리해야 되니까. VIP가 안 뜨네요. 필요 없는 거좀 팔고. 자, 저는 지금 이겨도 되는 거예요. 이겨도 돼요. 이제 신드라가 3마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바닥 치더라도 삼성만 찍으면은 그때부터 계속 연승. 그러면 거기서부터 역전하면 되는 거고요. 학자다. 이러면 좋은데? 이러면 사학자 섞으면 되죠. 오, 떴다. 제가 말했죠. 잘 뜬다고. 3면미복 섞으면은 그냥 잘 떠요. 이러면은 그냥 두 마리 찾기만 하면 끝인데? 이거 딱 정할게요. 한대 맞는 순간 올인해가지고 삼성 찍습니다. 한대 맞는 순간. 그래도 지금 4코짜리인 브라움이 탱킹력과 CC기를 잘 걸어주고 있어서 잘 버티죠. 신드라는 앞라인이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아, 이거 대검을 먹고 거학이랑 인피각을 같이 볼라 했는데 이거 그냥 장갑을 먹도록 하죠. 팔로니성 일단 찍을게요. 자,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면 사학자기 때문에 드레이브는 당장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팔고 이자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신드라 2성이 VIP였잖아요. 그럼 피관리가 진짜 잘 됩니다. 이게 VIP가 지금 아니라서 살짝 불안불안한 거지. VIP였으면 진짜 미쳐 날뛰어요. 요런 거딱 에어본 주면서 반격피해 주면서 진짜 너무 좋은데 그걸 못 보여드리네. 오케이, 딱 따돌립니다. 자, 가자. 레오나.
뜬다. 자. 뜬다. 레오나 사야 되는데. 아하, 마지막. 일단 요거로 바꾸고, 진짜 마지막. 그냥 사학자 썩자, 이렇게. 지금 사학자로 갈게요. 팔론 2성 좀 아깝긴 한데, 별수 있나. 이거 딱 말할게요. 신드라 3성, 자이라 3성 되는 순간, 1등 확정입니다. 웬만해서는. 진짜 사기친 사람 없으면. 오, 지금 잘 이겼다. 좋아요. 와. 진짜 이제 게임 끝. 아이라는 자연빵으로 뽑아볼게요. 신드라 삼성 찍혔으면 웬만하면 레벨업으로 전환해주는 게 좋습니다. 와우, 요거지. 필요 없는 거 팔고. 오. 인피 나왔다. 한 방에 보내버리죠, 이거. 자, 어때요? 진짜 세죠? 이제 신드라 삼성 찍혔으면 돈만 잘 모아서 8렙까진 빨리 가고 9렙까지 갈수 있으면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드라 삼성 찍혔을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템이 좋다면. 지금 앞라인도 든든하고 템이 좋으니까 여유롭게 50킴 레벨업으로 갈게요. 자, 신드라를 보시면 그냥 던져 죽임, 던질라고 할때 상대가 죽으면 스킬이 없어진다는 점. 자, 던져주면, 어라, 어라? 역시 세네요. 상대방 나가신 것 같죠? 자, 이런 싸움 재밌어요. 저격수 은신처럼 패치 안 바꾸죠?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한번더 사학자 알려주면 끝. 요런 수은 없는 원거리 딜러 상대로는 배치만 잘 따라가 주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어아, 자이라. 일단 탱템을 가져와 줬고요. 요즘 AD도 다시 많이 보이죠? 그래서 덤블조끼, 괜찮은데 이 판? 덤블조끼 괜찮네. 그리고 레벨업. 50킴 레벨업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손해 정도는 해도 돼요. 뭔가 한 마리를 더 놓으면은 안정감이 생기죠. 와우, 이번 상대 너무 무서운데? 어와, 신드라 좋았다. 다시 날라오면 또 날리면 돼. 다시 날라와 봐. 다시 날라오면 또 날리면 돼. 잘 가시고. 경량급, 황금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황금알로 가자. 저 버틸 것 같거든요?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사딘보다는 일단 얘로 바꿔주고 진행해볼게요. 자, 알리만 안 띄우면 돼요. 알리를 신드라가 들어버리면은 데미진 주긴 하는데, 원거리 딜러한테 스킬을 못 꽂습니다. 그래서 살짝 배치를 틀어주면서 진행해주면 좋고. 지금은 황금알을 골라서 한대한 대가 중요한데 져버렸네. 자, 대검, 연운, 쇼진? 버텨야 되니까 리롤 싹다 돌려가지고 자이라 삼성이랑 뭐 쓸만한 거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를 넣어도 되고. 일단 쇼진, 이 친구 줄게요. 리롤. 징크스, 리롤, 빅토르. 오, 뭐야? 어디 갔지? 방금 이게 에어본이랑 동시에 이 스킬을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제자리 데미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얘가 그냥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리롤 하자. 지금 실코 나오면 그냥 육학자 섞고 싶긴 하거든요, 실코. 징크스가 그래도 지금 그거잖아요? 페어가 아니잖아요? 일단 제이스를 들고 가는 걸로 하고. 뭐야. 하나를 더 올려야 되네? 이거 살 거예요, 이게. 오연미 올릴 생각도 할 건데. 일단 육학자가 좀더 좋아서. 웬만하면 오연미보다는 학자를 많이 올려주는 게 좋긴 합니다. 일단 요것도 사보긴 해볼게요. 당장에 제리가 있으면 오연미도 괜찮아서 일단 하고 마무리. 자, 리롤. 리롤. 어? 이거는 그냥 써야죠. 안쓸 이유가 없지.
자, 이번 상대는 사타격 대, 아, 알리가 막고 있네. 제가 신드라를 왼쪽 배치한 상태여서 알리도 왼쪽으로 갈까를 생각해봤는데, 뭐야. 데미지 여기 들어갔네요. 뭐가 날라왔었나? 지금 보시면 알리가 마크 중이라 데미지는 들어가는데, 얘한테 안 닿죠? 제발, 빨리 죽여. 더 빨리. 던져! 그렇지. 에이스가 이성이라 잘 버텨줬죠? 레오나 삼성, 아, 보지 말걸. 그냥 구렙 가는 게더 좋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게 맞겠다. 이거 구렙 가서, 육학자를 섞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 산안동꾼, 이자격수, 제리 이성대. 와, 광역딜이라, 일식이 연계 좋았고, 얘 죽었나? 제리 죽었네요? 아, 살아있네. 에어본이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안 내려왔던 거네요. 좋습니다. 이거 왼쪽으로 옮길 거거든요. 제가 왼쪽 배치로 저격 중이라서. 그러면 여기는 왼쪽이니까 제가 이렇게 옮기면 둘다 왼쪽일 거예요. 잘 보세요. 아, 안 바꾸셨네. 상대는 지금 지속딜이잖아요. 안질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거. 확실히 실코 때문에 이 군중제 효과가 면역이 돼서 잘 버티네요. 저 이제 깨지죠, 이거? 이제 내가 강해질 차례. 어? 잠깐만, 니코의 포, 오네? 잠시만요. 제이스 삼성? 이건 오코 삼성 하나 봐야죠. 못 참아. 이거 일단 그래도 지금 할거다 했으니까, 구랩을 가는 걸로 할게요. 구랩 가서 생각하자. 너 먹어. 이번 상대 조합 뭐죠? 팔마공. 하지만 저는 육학자. 어디 갔지? 잠깐만, 내가 졌다고? 지금 일단 버텨야 돼서. 단두 마리.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녹턴 같은 거다 피했고, 11호도 적었겠고. 여기 상대로는 지면 안 되죠, 진짜. 상대 6마공 사타격 대. 아, 근데 알리 드는 게좀 심하긴 하네. 징크스도 내려 찍었고. 얘들아, 제발. 그렇지. 버텨. 와, 다행이다. 상대들도 지금 다 세요. 자, 나와. 아, 너 아니야. 나와. 일단 여기까지. 초밥에서 하나 먹고, 하나 뽑고, 착착 해주면 끝. 자, 11을 따라갔죠. 좋아요. 일단 11을 죽여놔야 돼. 수운이 있어서 시식이 안 걸리는 게 조금 함정이지만 괜찮습니다. 자, 이길 수 있어. 질수 있어. 아, 제발 제이스 삼성 죽지 마. 아, 제이스야. 제발 제이스 두 마리만. 아, 제이스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기분 나빠? 5코를 좀 많이 도배해볼게요. 오연미 말고 그냥 5코 밸류가 좀더 좋긴 할것 같습니다. 6학자에 1등 하는 걸 생각하자. 어쩔 수가 없다. 베이스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죽어가는 데다. 저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아, 비전을 레오나보단 여기 날것 같기도? 근데 또 얘보다는 요게 낫긴 하지. 요렇게 조합 마무리할게요. 아, 일단 11을 또 맞추긴 했어. 제발 끝내. 상대 8마공 상대도 진짜 센 거예요. 제발 얘들아 힘내. 할수 있다. 너네 5코가 몇 갠데 이걸 저?